연애 버킷리스트. 우와. 그럼 우리 서로 커플 아이템 하고 싶은 거 하나씩 한 다음에 통화할까요? 아, 좋아요. 그러면 좀 이따 봐요. 네. 아, 근데 사실 제가 센스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진짜 많이 되는데, 아, 뭘 좋아하시려나? 제가 아기자기한 걸로, 이쁘고 귀여운 걸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액세서리를 이렇게 목걸이나 팔찌 종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팔찌 이런 데 많다. 뭘 좋아하시려나? 이거 어때요? 이런 거 좀 괜찮지 않아요? 맞춤 제작 수제 향수. 오, 뭔가 이 향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. 전 좀 중성적인 향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야 내 생각도 나고 어울리기도 할 것 같아서. 오, 와, 진짜 약간 느낌 있다. 진짜 느낌 있다. 약간 뭔가 만나면 이런 향이 날 것 같았어. 이거 진짜 좋은데요? 진짜 어울릴 만한 걸 사드려야 할지 아니면 제가 생각이 나는 향을 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. 드디어 커플템을 사서 왔는데요. 바로 짜잔! 커플 향수예요. 향이라는 게 되게 기억에 되게 잘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도비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향수를 골라봤습니다. 짠짠. 전화를 걸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선물 잘 샀어요? 너무 잘 샀어요, 저는. 저도 뭐 엄청 잘 샀어요. 진짜요? 네, 그럼요. 먼저 보여드릴게요. 빠바바밤 빰. 뭐예요? 빠바바밤. 향수입니다. 향수요? 커플 향수예요. 헐, 대박. 무슨 향인지 설명해 드릴게요. 네. 고비님 거는 약간 우드 향인데 좀 중성적인 향을 골랐습니다. 아, 중성적인 향? 저 그런 걸 좋아해요. 제 것도 중성적인 향으로 골랐고요. 물에 젖은 장미 향. 물에 젖은 장미 향? 약간 풀과 나무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진짜. 와, 예. 성공. 예. 제 선물은요. 일단 요거. 이게 뭐야? 이게 뭐냐뇨. 아, 아니, 아니. 돈돌입니다. 아니, 안 보여가지고. 아, 너무 귀여워. 가게 가다가 지나가다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팔찌까지 이렇게 샀거든요. 팔찌까지? 네. 두 번 생각했어요, 제가 두목님을. 두 번이나 생각해주셨... 와, 너무 감사해요. 이게 생각보다 귀여우신 분인가? 여자가 좋아하는 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뭔가 귀여운 거, 아기자기한 거. 저 솔직히 너무 좋았는데 저를 상상을 하면서 선물을 고른 거잖아요. 그거에 대한 고마움? 커플 향수니까 냄새도 좀 비슷하고 되게 센스 있는 선물이지 않았나 해서 더 두 배로 좋았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큐피트입니다. 두 사람의 취향 맞추기 텔레파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채팅 모드로 전환해주세요. 너무 신기해요. 세 명이서 영상통화 처음 해봐요, 진짜. 어떤 질문 할지 좀 궁금한데요? 떴어요. 라운드 1 음식 취향. 후라이드 치킨 대 양념치킨. 와, 진짜 이렇게 안 맞는다고? 아, 근데 이게 안 맞는 게 좋은 게 서로 음식 가지고 싸울 일은 없겠네요, 그러면. 하나씩 사이좋게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되니까. 오, 되게 긍정적이시다, 우와. 짜장 대 짬뽕. 어머, 나 진짜 못 고르겠어. 이건 짬짜면 시켜서 나눠 먹는 걸로. 너 사실 짬짜면 제일 좋아해. 저도요. 거기다 탕수육까지 시켜 먹으면 이제. 맞아. 맥주 대 소주. 맥주 소주, 헐. 오! 전 사실 소맥이에요. 얼마나 먹어요? 한 방울?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한 방울? 한 병이요? 한 방울이요, 한 방울! 얼른 다음 질문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죠? 주먹, 내 찍먹?
아 진짜 안 맞는다. 진짜 와 짱이야.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. 그 전까지는 도비님이랑 취향이 되게 잘 맞는다 하고 생각했는데 웬걸? 진짜 한두 개 빼고 다 안 맞는 거예요. 아 뭐 음식 먹으면서 싸울 일은 없겠구나. 일상 아, 취향. 아주. 과연 취향은 잘 맞을지. 여름 대 겨울. 오 드디어 맞았어. 드디어 맞았어. 여름 겨울. 아 울 것 같아. 저는 더위를 엄청 타요. 저도 더위를 엄청 타요. 추위도 잘 타고 더위도 잘 타는데. 네 차라리. 차라리 겨울엔 껴입을 수 있는데 여름엔 벗을 순 없잖아요. 산이 가다. 오 맞았어. 저는 산은 벌레 많아서 싫어해요. 저도 벌레 많아서 진짜 싫어요. 노래춤 너무너무 분명하다. 왜 노래죠? 춤보단 그나마 노래가 낫습니다. 저도요. 춤은 잘 못 추시나 봐요? 아, 목각 인형. 그런 건 진짜 잘 맞네. 연애 취향. 오. 이건 맞는 거다. 그쵸, 이건 맞는 거죠. 연상, 연하, 맞는 거다. 이건 맞는 거다. 어? 아침 데이트, 저녁 데이트. 맞았어. 사실 저는 아침에 만나서 저녁 때 헤어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제일 좋죠. 근데 진짜 저는 일찍 일어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. 저도 일찍은 잘 못 일어나요. 오 맞았다. 서로 시간 맞으면 볼 수 있을 땐 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. 그건 맞아요. 많이 봐야지. 맞아, 만날 수 있을 때 많이 만나둬야 돼. 전에 네. 했던 연애에서 아쉬웠던 점. 아무래도 서로 바빴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바빴던 거. 바쁘고 오래 못 보다 보면 서로 좀 소원해지는 게 있어서. 두목님은 어떤 연애를 하고 싶어요? 친구 같은 연애. 친구 같은 연애? 친구 같은 스타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편한 사람. 어떤 스타일이세요, 도비님은? 저도 상대방 편하게 해주는데 저는 좀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. 오, 배려심. 매너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. 그럼 여기저기 다 이렇게 매너를 뿌리고. 아,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. 끝났다. 끝났다. 되게 그래도 한 50대 50 정도 맞은 것 같은데요? 어떻게 사람이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는데 다 똑같겠어요, 그쵸? 맞아. 그리고 다 똑같으면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. 다 똑같이 맞으면. 아, 그리고 아까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이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서로 원하는 걸 하나씩 같이 맞춰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두목님은 어때요? 저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저 그 제 버킷리스트 중에 5번 코인 노래방에서 서로 노래 불러주기. 잠깐만, 서로 노래 불러주기요? 예스. 코인 노래방 한번 가볼까요? 알겠습니다. 그럼 또 좀 이따 봐요. 이따 봐요. 안녕. 상대방에 대한 취향을 좀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첫 번째 통화 때보다 두 번째 통화 때 훨씬 더 가까워진 느낌? 친구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두 번째 통화할 때 훨씬 더. 취향이 맞을 것 같았는데도 안 맞았고 또 안 맞는 것 같은데도 맞아가지고 아, 좀 더 알아가고 싶다. 세 번째 통화가 또 기다려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만날 수 없잖아. 느낌이 중요해. 난 그렇게 생각해. 너무 빠른 것도 난 싫어. 너의 난방 너의 청바지 한참을 멍하니 만져보다가 최종 만남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벌써 이제 소개팅 끝났나 봐요. 아무튼 즐거웠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